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은혜가 좋아하는 아주 거대한 조개, 바로 키조개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키조개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근데 은혜가 지금 입도도 많이 하고 먹고 싶다가도 나중에는 1분만 지나도 안 먹고 싶은 게 투성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은혜가 안 먹더라도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은혜야? 내가 언제?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운전 3시간을 해서 키조개가 많다는 바로 갯벌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키조개를 잡았던 영상을 보시면 항상 같은 곳에 잡았거든요. 거기는 거의 국민 포인트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곳으로, 그리고 거기는 항상 아침에 갔는데 이번에는 야간에 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또 믿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키벤져스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나온 청년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팡이한테 배신탕을 만들게 해준 이리주석입니다. 주팡이라고 하니까 뭔가 욕같으다. 이리주석, 저리주석이라고 스킨에르지 전문 유튜버인데 저희 만나고 워킹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아, 워킹 할 게 안 돼요. 아, 오늘 주석이가 키조개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어부님은 또 이거 한 세네 번밖에 세 번째인데 다 실패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까. 근데 그거 아세요? 주석이라고 오면은 항상 목표치 말고 다른 거 잡거든요. 저번에 같이 했었어요 한번. 네. 이상은 못 올렸는데 주석이가 낚시 한 마리 잡고 땡. 오늘 믿어도 돼? 오늘 믿어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슬 물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사실 갯벌 초입에는 사람의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잘 없고, 저쪽 물 빠지는 곳으로 쭉쭉 들어가야 골뱅이 포인트 나오고 개까지 포인트 나오고 키조개 포인트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키조개는 조금 들어가야 되지 주석아? 멀리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멀리 들어가야 돼요. 니발레기야. 아, 이거 여러분 바다 로추, 바다 선인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불 끄고 만지면 형광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보세요. 여기세요, 여기세요. 이게 바로 형광 로추입니다. 먹어보진 않았어요. 나중에 지구 종말하거나 하면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개까지 구멍이거든요. 어머니, 개까지 구멍 하면 돼요? 주먹을 쥐고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 여기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날 개까지가 퐁 하고 나올 거예요. 이걸로 해볼게요. 손은 절대 안 쓰겠다는. 망했다. 자,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개까지가 무조건 있더라고요. 와, 여기는 엄청 빠지는구나 지금. 참고 여러분, 갯벌 가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빠져서 갇혀서 못 나와서 리지는 거예요 진짜로. 잘 나올 수 있죠? 항상 물 들어오는 시간에 알람을 해놓고 그 알람 되면 욕심 안 부리고 나가야 돼요. 아, 욕심 부리다가 변당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이거 뭐야? 뭐예요? 가짜인가요?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다 진짜. 살아있어요? 오, 살아있네. 살아있네. 승태. 이거 뭐예요? 무슨 종인지 몰라요. 아, 이거 뭐지 이거? 불상킥 할게요. 뭐라도 조개 종류 다 킥. 참고 여러분, 키조개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이렇게 여기 위에 선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아가리만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1cm 정도. 그거를 보고 파야 됩니다. 그래서 발견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키조개는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이랑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조과가 완전 달라요. 어, 골뱅이 형. 어디 어디 어디. 와.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저요? 저 처음인데. 와. 살살. 오, 크다. 우와. 우와, 진짜 크다. 거의 해루질 체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끝나고 돈 주세요 저희. 자, 요것도 킵할게요 여러분. 어, 요거 알아요? 어, 나 이거 저번에 봤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신기한데 이름을 몰라요. 요거는 건들면 쏙 들어가거든요. 어.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어. 근데 이거를 뽑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쫙 뽑으니까 엄청 긴 와이어처럼 되더라고요. 아! 아! 안, 어, 야, 안 끊겼어요. 뭐 어떻게 이거 파야 돼? 개. 이게 뭔데 근데? 이따가 하나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빼잖아요? 한 1m 정도 쭉 줄이 나와요. 아, 먹을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 여기다. 제가 뽑을까요? 쫙 뽑으세요. 어, 뭐야? 안 돼! 이거 안 싸요? 개까지. 와, 사이즈 좋은데? 와, 되게 잘 봐요. 아, 이거는 경험을 좀 해주세요. 아, 그래. 타고났다고는 안 하네. 아, 부럽다. 와, 이거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 드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엄마 이거 처음 먹어. 주석아, 이거 너 먹을래? 아, 아니요. 너 엄청 많이 먹지, 이거? 네. 주석이 해산물 안 사먹는데요. 저 횟집 절대 안 가요. 우리 삼촌 횟집 하는데. 아,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이거 킵하도록 할게요. 이거 소라 아니야? 소라 같은데? 어, 진짜. 우와! 아, 우와, 우와. 어머니, 소라. 우와! 네, 소라, 우와! 뒤진 거예요. 어, 아. 근데 이만한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라도 큰 거 있으면 잡아갈게요. 은혜 소라 좋아하거든요. 소라. 있어. 진짜 있어. 우와! 뭐야. 우와, 사이즈 미쳤죠? 우와, 사이즈 엄청 크네요. 우와, 여러분 이거 진짜 주먹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시체 본 거랑 똑같은 사이즈예요 지금. 아, 역시 보기 힘든 건데 이거 진짜? 너 저번에 해신탕 할 때 소라 잡았을 때도 그 얘기 했는데. 어, 네. 고정 멘트야? 네. 와, 역시 주석 역시. 저잖아요. 겨울을 성공시킨다 했죠. 키조개만 나오면 끝나는 거 이제. 텐션 막 올랐네. 자, 여러분 이거 킵 해줄게요. 침 나온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 보시면 사람들 몇 분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발자국 이거 따라가면 되네. 맞지? 그러니까 발자국 없는 데를 보지. 아, 역시. 야, 이 세 발자국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이 제일 잘 찾아. 눈 3.0이야. 왜 그래? 발 밑에 뭔가 있어요. 키조개 아니야? 오. 어, 뭐야? 오. 뭐야, 뭔데? 아, 조개. 아. 아, 뒤전, 너 뒤질래? 아, 그거 한 20개 봤어요. 주석이 잘하네, 분량 채워주고. 자,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자, 뽑을게요. 하나, 둘, 셋. 아. 여기 또 있어. 하나, 둘, 셋.
얘네 잡초예요. 저번에는 쭉 하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뚝뚝 끊기네요 여러분. 계절마다 약간 강직도가 다른 거 봅니다. 저희처럼 뭐 있어요? 꽃게? 꽃게 어디? 오 라사 리발레키야. 역시 주사가 요걸 보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개빡치네. 자, 여러분 꽃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금지채장이에요. 너무 작아서 이걸 사실행이라고 하거든요. 왜 사실행이래요? 두윤갑장이 4cm 미만인 애들을 사실행이라고 하는 거. 아 페루질러들이 네, 통하는 말이죠. 통상. 아 꺼져 사실행이야. 아 여러분 그래도 뭐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거 조개 있는데? 어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진짜로? 아니요. 아. 생물 유튜버들이 웃긴 게 뭐냐면 얼마 많이 서로 낚았으면 살아있다 하면은 진짜로 먼저 나와요. 소라 소라 거짓말. 어 진짜 거짓말이에요. 이거 봐 여러분 저도 바로 거짓말부터 나온다니까요. 거짓말 하면서 가. 혹시 뭐 기대감 때문에 뭐 있어요? 어딘가? 거 아니에요? 기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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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입 닦고 있어? 안에 입 벌리고 있네. 벌리고 있는데 벌리고 있어요? 원래 입을 벌리고 있거든요. 이거 파면 돼요. 우와 사이 크다. 우와 사이 개 커.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얘네가 엉덩이에 심을 받고 있거든요. 완전 파야 돼요. 오 처음이에요.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아니 안 돼. 지금 라인은 다 샀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바뀌었나 보다. 우와 진짜 커 여러분. 우와 됐어요. 예? 아니 안 돼 안 됐어요. 더 해야 돼. 아씨. 우와 여러분 진짜 주소가 저예요. 와와 이 닫았다 이제 닫았다. 건드리면 닫아요. 짠. 안돼. 아 잠깐 짠. 우와 우와 미쳤어요 여러분. 우와 주소가 1인승 2인승 3인승. 야 주석이 얼굴보다 커요. 제일 잘하나. 불빛 한번 비춰보세요. 왜 안에 내용물 보일 거예요. 내용물이 보여? 보여요? 오 있다. 오 야야야야 있어요? 어 있어. 와 이거 근데 무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어 무거운데? 엄청 무겁죠? 아 한 500g 치겠다. 역시 장어들도 머리지네. 자, 여러분 이거 바로 킵해주도록 할게요. 야, 야, 눈 좋다. 와 나 눈 좋다. 들어가라. 야 벌써 지금 네 마리 지금 한 30분 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미쳤어 사이즈. 껍데기나 소중한 껍데기. 기분 너무 좋다. 모르지 술 생각. 술 좋아. 껍데기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먹고. 자 여러분 이제 희종의 포인트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자마자 한 마리 했거든요. 주사위가 여기 희종의 포인트 같습니다 하니까 바로 나왔어요. 와 제가 이때까지 잡았던 희종이는 진짜 다 애기였고 지금 방금 사이즈는 저거는 진짜 시장 사이즈거든요. 이때까지 잡은 희종 얘들아 미안해. 오, 왜?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임마. 키조개 나오면 얘기해. 자 계속 잡아볼게요. 오늘 진짜 이긴 거 구독자 2,000명 올라가겠다. 여러분 2,000명이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 명도 괜찮아. 만 명이랍니다. 빨리 와주세요. 왜? 이기게까지. 와 진짜 작다. 금지체장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도 요거는 조금 야외 어? 냄새는. 야 요건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발자국에 들어가라. 자. 진짜 여러분 여기는 개가재가 진짜 많습니다. 왜? 키조개야? 소라. 어 소라네. 살짝 보여요? 예. 잡으세요. 잡으세요. 근데 거의 없어요. 아시죠? 있다. 우와! 있어. 우와! 야 개코. 우와. 저 스킨 포기할래요. 우와 여러분 이거 저번에 해진탕 했을 때 딱 그 사이즈예요. 이리 주세요 저리 주세요. 구독. 어떻게 봤어 이거는? 이거 보니까 뭔가 살짝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우와. 예전에 영상 봤을 때 말굽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소라가 들어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공부를 한 애구나. 저 분석가예요. 눈 부럽다. 자 이것도 바로 킵할게요. 와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걷고 있는데 지금 다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와 이 갯벌이로지 진짜 이거 보세요. 와 다리 꼈다. 와 이게 진짜 와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여러분. 갯벌이로지 하면은 너무 넓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같이 다니세요. 그래야 발빠졌을 때 도와줄 수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다니셔야 됩니다. 이거 빠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알고 있는 빠지지 않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데? 혼나 뛰면 돼. 제발 넘어져라. 주석아 힘 빼지 마. 주석아 힘 빼지 마. 아직 시간 남았어. 여러분 이리 주석 저리 주석. 야 뭐야? 야 꺼려 이래 끼들아. 뭐야? 기적이. 거짓말하지 마. 진짜로. 나 진짜 진짜. 야 기적이. 아 이거 안 큰 것 같다 근데. 좀 안 빠져요? 안 빠져. 예 진짜 은근히 많이 파야 잡을 수 있거든요. 괜찮을게요. 역시 선수 보여줘. 이야. 이야 오 개코. 이야. 우와 여러분 이거 사이즈. 야 이거 너가 밟은 거 아니야? 뛰어다니면서. 깜짝 놀랐어 갑자기 뭐 튀어나와. 우와 요심 있죠 여러분. 요심으로 땅에 박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빼기가 힘들어요. 야. 우와 이리 줘 저리 줘서 구독 한 마리 여기 3마리 어때요 어머니? 부채 같아요. 어, 붙여드릴까요? 네, 아, 시원해. 와, 여러분, 이거 킵하도록 할게요. 킵이다, 이거 바로 킵. 자, 여러분, 지금 저희 보시면은 물 들어온 거 보이시죠, 저기? 물이 지금 앞까지 들어온 거예요. 빨리 나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 그랬기, 날개하면 이래요. 얘 뽑을 수 있어? 얘 뽑아야겠어요. 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야! 나온다! 우와! 나온다!
우와. 너무 레기.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아, 이게 살아있는 생물체예요. 진짜 이게 뭘까? 오. 느낌은 와이어 같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도. 여기는 구독해주세요. 그, 시청도. 구독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야, 말이야. 저런 지금 개까지 구멍 발견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펌프를 하면은 여기서 개까지가 나옵니다. 나와. 나와, 제발, 나와. 나와, 나 다리 쥐나? 리발렉이야. 나와. 우와, 없나 보다. 아, 리발렉. 저런 구멍 패스할게요. 희족에 나 찾아볼게요. 뭐 발견했어? 네, 형, 소라 같아요. 소라? 어디? 어, 뭐예요? 물 밑에? 아니? 물 밑에. 오, 소라, 소라, 소라. 에, 이거 근데 지진 아니야? 너무 깔끔한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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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와, 사이즈가 다 왜 이러냐, 진짜로. 다 주석이 머리만 해요, 지금. 와, 진짜 크다, 와. 자, 그럼 여기 킵하도록 할게요. 피조개, 피조개? 피피피. 아, 피조개? 오, 야. 야, 진짜 피조개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씨. 어머니 피조개 좋아하세요? 환장하죠. 자, 환장하는 거 바로 킵할게요. 왜? 왜? 뭐해? 뭐해? 아, 진짜 사는 줄 알았어. 자, 여러분, 개까지 구멍 발견.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발로 넣어볼게요. 어디가 통할까? 물 나온 데가 있을 텐데. 이따, 이따. 자, 여기는 계속 이렇게 발로 하면 나와요. 잠깐 실패했거든요. 발 뒤질 것 같은데? 개코 나온다고 했죠? 아, 발 안 움직여. 어. 야, 인사해야 돼, 발이라. 따각, 따각, 따각. 이거 진짜 크다, 그지? 와, 여러분, 이거 완전 성체예요. 아니, 구멍이 크면 클수록 애들이 크거든요. 방금 구멍 진짜 컸거든. 와. 얘는 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 뒤에 꼬리 있죠? 이게 다 가시라서 바로 빵구나요, 손. 아프겠다. 자, 얘도 바로 킵할게요. 어, 조개, 조개, 조개! 뭐야?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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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뒤진 거 캐스터넷이죠. 버려. 어,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딴, 딴, 딴. 따라라라라라, 띵! 어, 뭐야, 잠시만. 있어, 있어! 오, 있어, 있어! 막 있다! 우와! 오, 사이즈 크죠? 와, 오, 씨. 아, 근데 잡았던 거 중에 제일 작네, 리발. 자, 여러분, 요것도 바로 킵해줄게요. 들어가라! 와,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키로급이야, 키로급, 지금. 망치를 빨리 깨고 싶다. 와, 여러분, 조가 미쳤습니다. 앞에 육지가 이제 보이는데, 나가면서 아직 희망 아닐 거 한번 계속 깨볼게요. 기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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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우, 씨. 어머니, 작업 해주세요. 안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아, 네, 빼면 돼요. 좀 더. 잠깐만. 아, 잠시만. 지금 똥 나올 것 같아. 야! 진짜 키조개 사이즈가 진짜 다 말이 안 됩니다. 와, 여러분. 세 마리 잡았습니다, 세 마리. 와, 이제 나가도 돼. 일단, 아, 이제 안 해도 돼요, 진짜. 우와, 아니, 제가 원래 가는 포인트 가면은 많이 잡거든요. 거기는 진짜 하루에 20마리씩 잡잖아요. 저도 그때 한 10몇 마리 잡았는데, 이만한 사이즈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거 사이즈 미쳤습니다, 진짜. 1일상, 저리일상, 구독! 어, 뭐, 왜요? 뭐, 보셨어요? 뭐, 뭐야, 이거? 헐, 뭐야? 주사가 이거 뭐야? 개쭈렁이 종류인가 봐. 뭐야? 물러, 처음 봐. 뭐야? 물러. 뭐야? 물러. 와, 여러분, 이거 신기합니다. 이것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야, 이거는 뭐, 크기가, 와, 이거는 미국산인데? 아니, 요르단 쪽인가? 저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죽방이가 생겨. 어머. 반대 구멍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옆에요. 아, 그럼 아니요. 얘네 보통 50cm에서 1m. 무조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네, 별거 죽였나 보다. 아, 이제 거의 앞에 다 왔, 왜? 어? 어머니, 개까지고 뭐. 오, 낙지야, 낙지 있어, 낙지 있어. 있어. 지금 다리 보이시죠? 낙지 다리에요, 낙지 다리.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넣을 거예요. 지금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 아, 그냥 넣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야, 이거. 그러지 마세요. 이미 했는데요? 와. 안 되지? 안 돼요. 어, 그래, 그래. 잘했어, 씨. 안 되는 거야, 얘네. 빨리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낙지 사먹자.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무사히 도착했고, 오늘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미쳤다, 미쳤어. 자, 여러분, 지금 소라 4개, 키조개 3마리, 개까지 2마리, 조개, 골뱅이 이렇게 잡았는데, 너무 힘들지? 예. 자, 여러분, 지금 다 걸레짱이 돼가지고. 아, 낙지 잡았어야 돼. 자, 여러분, 청여분님이랑 이리 주세요, 저리 주세요.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만. 자, 그리고 연성은 분배해서 가져가서 은혜랑 같이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대형 키조개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우여곡절 끝에 요 거대한 키조개를 잡아왔는데, 크기 한번 보여드리면은 25cm 이상은 좋게 되는 키조개거든요. 근데 키조개 금지 체장이 18cm라가지고 18cm 미만의 것들을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사 온 첫날 드디어 실내에서 찍는 요리 영상입니다. 맞지? 어. 저랑 은혜랑 공교롭게도 둘 다 감기 걸려가지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거든요. 저는 뭐 감기 걸려도 약 먹고 하면 되는데 은혜는 임신 중이라 감기에 걸려도 약을 못 먹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괜찮아졌어? 아니.
이러면 내가 너를 촬영을 시키게 나쁜 남편 내기로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나 달라고 했는데 안 되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나쁜 놈이 되는구나. 헐 착한 놈 하려고 이 새끼 지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은혜가 오늘 텐션이 조금 낮거든요.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런 실내에서 찍는 게 정말 오랜만이어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밖에서 하는 거 진짜 개빡세거든요. 재료 다 들고 나가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해가지고 더 좋은 음식, 더 예쁜 음식,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아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더 록 같은 음식, 더 맛없는 음식, 더 토할 것 같은 음식을 만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편하지 은혜야? 이쯤 되면 좀 고인데? 아니야 목 감기랑 코 감기 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좀 꼬맹맹이 소리가 좀 나죠. 편하게 눈치 보지 말고 기침 참지 말고 은혜가 어제 갑자기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혼자 아 이런 거 그래서 왜 그래 아이가 기침 참는 거야 자, 여러분 은혜가 아프기 때문에 은혜가 좋아하는 걸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은혜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바로 피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은혜가? 양식을 좋아합니다. 양식 중에서도 스파게티 피자만큼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리조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해볼 게 뭐냐 바로 키조개 피자와 키조개 리조또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그러려면 키조개래끼들을 손질해야 되는데 바로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뭐 쓸까 은혜야 여기서? 떡고 말고 네가 산 요거 써야지. 왜 이렇게 작은 거 써? 키조개를 손질할 때 작은 걸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손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얘네는 이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자 요쪽을 이렇게 딱 조져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요 앞쪽에 있는 관자랑 날개살 저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쳐줘. 오 쉣. 여기 겉에 붙어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 자 요거를 살살 이제 긁어주면서 살살 열어줄게요. 와우 개깔끔 론나 깔끔 리발 깔끔 저렇게 탁 하면은 이렇게 끊어집니다. 여기 위에다가 오늘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을 해둘게요. 왜냐 오랜만에 왔다 밖에서 못했던 거 하나 둘 셋. 뭐냐 일부러 혹시 아니야 아, 진짜 기침 나오네. 아 진짜 여러분 그럼 다 너무 미안해. 오오 여러분 웃어서 죄송해요. 근데 은혜나 저랑 항상 이런 걸로 웃기 때문에 은혜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픈데 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저희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맞지? 아니 괜찮아? 어 미안해. 워터야 조조조조조조조 자 그래서 요거는 잠깐 물기를 말려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키조개 큰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대편도 밑을 살살살 까주는 겁니다. 바닥을 최대한 긁어야 돼요. 그래야 살을 많이 남겨먹는 거거든요. 와우 그러면 이렇게 키조개 거대한 살이 나옵니다. 근데 왜 내 도마에다가 해? 저기요 부인 우리는 니꺼 대꺼가 없는 부부입니다. 부인 나 부인 좋아하네. 이보시오 부인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와 진짜 원래 이거 빵 터지는 건데 목 아파가지고 지금 웃고 있는데 이래요. 무슨 부인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은 키조개는 먹을 게 딱 세 군데 있어요. 겉에 있는 요 날개살 그리고 꼭지살 관자 그렇지 잘했어요. 은혜가 스포를 개 씹어버렸네요 리발. 여기 관자 그리고 여기 록지같이 있는 게 있거든요. 자 요게 록지살 그리고 이게 심이에요. 이걸로 얘네들이 땅에 박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얘네를 뽑을 때 잘 안 뽑힌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내장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싹 이렇게 걷어내면 돼요. 오 쉣 오 바로 저 머리 꺼져. 자 그리고 요 관자 있죠. 요 관자는 이렇게 살살 떼내면 됩니다. 와 여러분 이게 관자인데 좀 더럽잖아요. 한번 씻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게 관자입니다. 관자가 이만해요 내가 장난 아니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해감이 안 돼가지고 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연사 애들은 뻘을 엄청나게 평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해감을 해야 되지만 해감을 못하겠다 싶으면은 손질한 다음에 따로따로 씻어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관자로 은혜 좋아하는 도마 브랜드 가려버려. 하관자 부인 자 그리고 여기 겉에 잡고 자 이렇게 뜯어내면은 요게 바로 날개살 저 멀리 꺼져. 자 이제 꼭지살을 적출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 두 개를 잡고 쫙 땡기면은 자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심 있죠. 요 심을 요렇게 해서 딱 빼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루랄살 아예 꼭지살이라고 합니다. 어때? 루랄 같다. 그치? 팅팅팅팅팅 자 여러분 요 꼭지살도 여기다가 싹 올려둘게요. 자 그러면 이게 손질이 끝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도 마저 해줄게요. 나닥나닥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키조개들이 손질되어 있습니다. 은혜야 무빙 렛츠고 추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관자 두 개, 날개살 두 개, 록지살 두 개. 자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요거 다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처박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조개들을 먼저 잘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진짜 스테이크 해먹으면은 관자 커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맞지? 부인 이거는 좀 고의성이 있지 않소? 아니야 진짜로 갑자기 어라고 하려고 했는데 공기가 들어가니까 아 그 가래가 껴있어가지고 하기가 싫게 목이 너무 아파서 아 목이 아파서? 그리고 쪽파귀한테 안 좋다고 해가지고 부인 쉬시오 그렇게 채널 폭파시킬 거면 쉬시오 뭐가 이게 재밌다고 둘이서 맞지 이렇게 부인 이렇게 웃어야 불편한 사람이 없어 알겠소? 네 자 여러분 이제 이 관자를 잘라주도록 할게요. 우와 라싹 사무라이 자 여러분 예쁘게 다 했습니다. 예쁜
근데 손으로 왜 훑어? 그래. 자, 여러분 이제 이거는 어떻게 형체를 갖추어 부인? 쟤는 그냥 잘라. 그럼 얘는 좀 널찍하게 이렇게 잘라줄게요. 왜냐면 요 날개살이 익히면은 말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부인, 걔는 어떻게 락부랄로 만들어버릴까쇼? 그러면 얘 이렇게만 딱 잘라보자. 요거 그럼 이렇게 넣고 이제 리조또에 들어갈 거를 잘라볼 건데 은혜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해야지. 방금 악플 조금 신경 쓴 것 같은데. 얇게요. 네. 근데 이거는 리조또기 때문에 식감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슥싹 슥싹. 내가 봤을 때 좀 조져도 될 것 같아. 한번 나처럼 쫙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반으로 이렇게 쫙 자르는 거지. 네. 와, 벌써 걔 조졌네 이거. 조지라며. 조지라. 오빠 다 됐어. 이제 거기서 이거만 이렇게 할까? 그래 내 말이 그거였어. 이것도 다 자를까? 이거는 또 잘게 잘라봐. 엄청 아삭거리지게. 아니 아삭거리는 게 아니라 딱딱하지라고 하지 않냐? 부인, 이러면 대화가 단절된단 말이오. 너와 더 이상 컨텐츠 할 수 없단 말이오. 날개가 질겨, 은혜야. 잘 잡고 썰어야 돼. 그렇지? 야, 하나도 안 질겨. 역시 럭게 렐프스 펠프스의 피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쭈팡이도 곧.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만든 리조또요. 제가 만든 피자용. 자, 요렇게 만들었으면. 자, 요거 잠깐 저 멀리 꺼지고. 토마토 소스랑 그릇. 여러 새끼 부어서. 자,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조금 뿌립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 소스를 부었으면 여기에다가 날개살이랑 록치살 있죠. 요것만 이렇게 딱 넣습니다. 자, 그리고 저게 들어갈 게 있는데 바로 라프리카. 떨어뜨리자마자 라사사 불러요. 와우, shit the fuck. 라사. 오빠. 왜요, 부인? 잘 해.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 쳤습니다, 씨. 알았어. 뭔가요, 뭐 알았어라고 체념하는 게 뭔가 상처야.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자면서 기침 미친 듯이 해도 발로 찰 것 같고 이런 심정이야, 부인. 많이 하지 마. 관심 가져줘서 고맙소. 자, 여러분 파프리카를 잘게 잘 썰게요. 자, 요 파프리카를 와랄랄라. 자, 그 다음은 바로 양파. 자, 양파는 소량만 할게요. 자, 요 정도만 해가지고 제가 칼질 좀 잘하거든요. 야, 뭐가 잘렸어?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일단 피자 베이스 여기 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잠깐 꺼지고, 자, 다음은 바로 리조또를 만들어줄 건데, 피자는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토마토 소스잖아요. 근데 리조또는 바로 크림 들어갑니다. 어땠어? 멋있어. 욕해. 욕해. 뜯어버려. 어때? 멋있어. 욕해. 내 태교야. 내가 태교야? 그게 아니지. 뭐야? 그냥 내 말 하는 거. 아, 난 네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게. 아, 무슨 널 봐. 그렇지. 그렇게. 나 끝나자마자 맨날 아이돌 보는 거. 피탐 눈물 말해봐 꿈을 펴. 너는 병을? 자, 치즈 크림 소스를 자 여기다가 엄청 꾸덕꾸덕. 오,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다, 맞지? 아낀다. 자기 밥 비벼 먹으려고. 좀 더 할게. 자, 여기다가 관자랑 뭐랑 다 넣습니다, 그냥. 들어가라. 자,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양파랑 파프리카 들어가라.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들어갈 게 있는데 리조또는 뭐예요, 그냥 결국에? 밥. 라이스. 밥을 여기다 풍렁. 자, 그리고 비벼줍니다. 우와.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베이스가 다 됐으면 뒤로 꺼지고 키조 개래끼 껍데기 들어오고. 자, 요 리조또를 키조개 그릇에 먼저 한번 담아볼게요. 오, 이야. 자, 여기서 요 끝까지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우와, 사이에 딱이다. 너무 맛있겠는데, 그냥? 요 상태로 그냥 구워도? 자, 다음은 은혜가 좋아하는 피자. 피자도 조금 이렇게 펴줄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조금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얘는 조금 있어 보이는데, 맞지? 저기 위에다가 이제 관자 토핑을 하는 겁니다. 상식이, 상순이, 상돌이, 뽀순이, 뽀치. 우와, 씨.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 로나레라리르. 자, 모짜렐라 치즈를 쉣. 자, 여러분 요렇게 만들었으면은 이제 요거를 오븐에 구워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오븐기가 없습니다. 그치? 오븐기 어딨어? 저 비밀의 문에 있어. 자, 여기 뒤에 있는 비밀의 문에 저기 오븐기가 있습니다. 와우. 여기 위에 올려도 돼 그냥? 응. 이야, 야, 사이즈 딱이다. 들어가라. 아, 여기 매뉴얼들이 있구나. 감자 그라탕. 그라탕. 또띠아 피자. 그라탕. 기다려봐. 오븐 스파게티 이걸로 할까? 그래. 오, 개 좋아.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저희 진짜 이거 사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방법이 있는데? 뭔데? 너 설명 들었잖아. 그때 이 금붕어야. 여기 있다. 이거. 어디? 아, 나 흘러줄 거야. 근데 저거는 감자 그라탱이잖아. 오타야 여기? 오븐 스파게티. 11? 자이. 이제 알아서 된답니다, 여러분. 은혜 믿고 가볼게요. 9분 뒤에 봐요. 라닥라닥. 9분 지났다. 열어버려. 와우. 자, 여러분 여기서 키조개 피자와 키조개 크림 리조또가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피자입니다. 비주얼 미쳤죠? 자, 그리고 요게 치즈 리조또입니다. 치즈 리조또 아니고 크림 리조또. 크림 리조또. 자, 여러분 바로 한 술 떠서 먹어볼게요. 이야. 자, 여러분 요렇게 생겼고 거두절미하고 지금 배고파가지고요. 바로 먹어볼게요, 여러분. 초베르.
예. 뜨거워? 안 해? 안 뜨거워. 비브리오 아니야? 네, 네, 익었어. 괜찮아. 여러분, 잘 익었어요. 그리고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맛있어. 아,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이야, 초베르. 와, 먹어볼래요, 내가? 근데 안 익었을 것 같아. 100% 익었어, 그냥. 안에가 차갑다며. 내가 언제 차갑다 했어? 안 뜨겁다 했지. 따뜻해. 주름주름. 너무 많아. 아니, 한번 먹어봐. 아, 목이 아파. 아, 미안. 아, 배려가 없네. 부인, 그건 나를 나라 그럼. 아, 입냄새. 너도 나. 왜 이래? 맛이 안 느껴져. 이게 코가 맥혀가지고 은혜가 맛이 안 느껴지네요, 지금. 왜? 난 못 먹겠어. 뱉어. 왜죠? 아, 왜 김치 냄새가 나지? 김치 냄새가 난다고? 김치 냄새라, 이 너무 맛있는데, 지금. 뭔가 음식물 쓰레기 맛 나. 야, 그럼 내가 뭐가 되냐, 진짜. 자, 여러분, 그럼 바로 다음 키조개 피자 바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위에 얇게 썰었던 관자랑 바로 해서 먹어볼게요.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제 오니까 다 잘 되네. 뭐가 더 맛있어? 뉴. 먹어볼 거야? 뉴. 피자잖아, 이거. 그냥 변하지 마. 변하면 은둥이 늘 떠난단 말이야. 한번 먹어봐. 트럭. 왜? 목대 다 까봐. 미안해. 어때? 이거 맛있어? 맛있다. 카메라 뒤로 꺼져. 자, 요게 록지살이거든요. 요 날개살 같이 치즈에 딱 싸가지고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바로 먹어볼게요. 내가 봤을 때 너는 오히려 날개살 더 좋아할 것 같아. 이게 좀 야들야들하거든? 아니, 안 줄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섞어 먹어볼게요. 자, 이 관자랑, 자, 리조또 밥이랑, 치즈랑, 관자랑.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충! 날아서. 지겨워, 딴 거. 어디 버저 해줄까? 저기, 여기 우리 양양. 카타르. Go out, fly. Fly in the sky. Around. And shoot the mouse. 아, 오빠, 카메라의 앵글에 넘어가. 아, 카메라는 너무 어려운다. 다른데 해줘, 다른데. 논산. 예, 그래요. 이 키조개를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그거는 전라도요. 이것이 말이요, 키조개가 쉽게 잡힌 것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게 충 날아가지고, 혹시 아버님 그게 논산이신가? 추베! 대박이죠. 영상 끝!